안녕하세요, 오사카맨입니다. 오늘은 가성비에 맛까지 좋은 된장국을 들고 왔어요. 바로 나가타니엔 미소 된장국인데요. 6개의 맛이 4개씩 총 24개의 된장국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맛도 다양하고 양도 많아서 댕겨두고 먹기에 좋은데요. 매일 국을 끓여 먹기 어려운 자취생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이에요. 가격도 9,000원가량으로 착하다 보니 저에게 필수템이 됐어요. 12개씩 두 세트로 나뉘어서 포장되어서 먹기 편해요. 국물이 먹고 싶은 한 끼에 딱한 봉지씩 먹을 수 있어 좋아요. 뜯어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을 때나 숙취가 있을 때도 뜨거운 물을 부어서 후후 불어서 먹는 편인데요. 가격은 저렴한데 맛있는 된장국이라 끊을 수가 없어요. 비닐을 뜯어보면 6가지의 맛이 순서대로 들어있어요. 된장과 후레이크가 1인분씩 색깔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왼쪽에 건더기 고명과 오른쪽에 된장 베이스가 한 세트예요. 고명과 된장을 국그릇에 붓고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완성이에요. 색이 순서대로 있어서 매일 다른 맛을 먹을 수 있어요. 총 6가지 종류라서 쉽게 질리지 않아요. 된장국을 만들 준비를 해서 한 가지 맛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검정색의 코마치후 된장국인데요. 코마치후는 밀가루를 떡처럼 만든 것으로 일본 음식에 고명으로 많이 들어가는 재료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유부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파와 타원형의 코마치후가 보여요. 맛은 어떨지 잠시 뒤에 시식해 볼게요. 두 번째 맛은 연녹색 포장지의 유부 맛이에요. 코마치후처럼 커다란 유부가 들어있을지 궁금해요. 그저 미역, 다시마만 있으면 된장국이 허전한 게 사실인데요. 나가타니엔 된장국은 종류가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후레이크로 건조되어 있었는지 유부가 조그맣네요. 다음 세 번째는 갈색 포장지의 두부 고명이에요. 건조두부가 들어있다고 하니 물을 부었을 때 비주얼이 진짜 두부 같아 보일지 궁금하네요. 가까이서 보면 말랑할 것 같은 네모난 두부가 보여요. 정말 하얀 두부처럼 생겨서 신기하네요. 네 번째는 하늘색의 미역 된장국이에요. 다른 건더기 고명에 비해서 미역이 많아 보여요. 따로 건더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면 후레이크 양이 비슷한 걸볼수 있어요. 다음은 보라색의 대파 된장국 고명이에요. 다른 후레이크랑 비교했을 때 커다란 파가 보여요. 건조된 고명인데도 크기가 꽤큰걸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금치 고명의 진한 초록색이에요. 정말 된장국을 종류별로 알차게 만든 구성이에요. 후레이크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한 초록색의 미역과 조금 연한 연두 색깔의 시금치가 보여요. 시금치 잎이 미역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된장을 풀어서 된장국으로 만들어 볼게요. 나가타니엔 된장국은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밥을 말아먹고 나가기도 좋은데요. 된장소스를 뜨거운 물에 잘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또 요즘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찌개를 끓이기엔 조금 부담스럽지만, 쌀쌀한 밤에 국물을 먹고 싶을 때도, 나가타니엔 된장국은 활용도가 좋아요. 뜨거운 물 180ml 정도를 부어주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먹기에도 딱 적당한 양이에요. 종이컵에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뜨거운 물을 가득 부으면 넘칠 수도 있고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국그릇이나 머그컵과 같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안전한 그릇을 추천드려요. 저는 종이컵 반 컵씩 두 번을 붓고 있는데요. 계량이 어려우신 분들은 종이컵 한가득이라고 생각하시고 물을 부어 먹으면 딱 알맞을 거예요.
물을 부으니 고명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건조되면서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물에 닿으니 다시 불어서 커지는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여섯 가지의 맛이 더 눈에 잘 들어오네요. 먼저 물을 다 부은 뒤에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물을 부은 뒤 된장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바로 한두 번 저은 뒤 1, 2분 뒤에 드시면 돼요. 저는 바로 젓지 않아서 된장이 조금 덜 풀린 모습이에요. 첫 번째 코미치우 된장국인데요. 처음에 타원형의 유부 같았던 모양에서 동그란 밀가루 떡인 모습으로 변한 게 신기해요. 일본에 갔을 때 국물의 고명으로 종종 본 모습이네요. 미역도 먼지처럼 작은 모습이었는데 물에 불어서 대박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연녹색 포장지의 유부된장국이에요. 유부는 물을 붓기 전보다 커지기는 했지만 코마치우처럼 커다랗게 모양이 바뀌지는 않아요. 다음은 갈색 포장지의 두부된장국이에요. 연두부처럼 작은 두부가 동동 떠있는 모습이에요. 된장국 하면 생각나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예요. 파랑색의 미역 된장국은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미역과 다시마로 보이는 해조류가 풀어져 있어요. 대파는 알아보기 쉽게 파가 커진 모습이에요. 건조된 상태에도 커 보였는데 조금 더 커졌어요. 된장국에는 역시 파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한 초록색 포장지에 시금치예요. 정말 시금치 된장국처럼 보여서 맛있어 보이네요. 24개의 된장국이 들어있으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너무 좋은 나가타니엔 된장국을 보았는데요. 오사카면에는 다른 다양한 된장국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꼭 놀러와서 구경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